며칠 전에 김 사장에게서 야생명이 나물이 많이 있는 산속의 위치를 전달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나물을 뜯으러 갔다. 위치는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브라차 인근의 산속이다.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주소를 받아간 바람에 엉뚱한 지역에서 헤매다가 다시 사진을 찍은 위치를 분석하여 제대로 찾아갔다. 헤맨 산골의 경치가 아름다웠다. 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명이나물 집산지는 찾기가 힘든 위치다.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운 좋게 발견했다. 엄청난 명이나물이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광경에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둘이서 탄성을 질렀다. 불가리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 비싼 명이나물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을 것이다. 현지인들도 모르는 명이나물 서식지를 한국인들이 알아내서 마음대로 채취하다니 대단한 코리안들이다. 이후 1시간 반쯤 가위로 6자루의 명이나물을 채취했는데 엄청난 양이다. 불가리아 마트에서 파는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10만원은 훌쩍 넘길 것이다. 둘이서 먹을 것이니 많아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허리가 아파 채취를 중간했는데 보물을 두고 오려니 아까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컵앤롤에 들러 두 자루를 갖다 주니 김 사장 내외가 저녁을 먹고 가기를 권한다. 김 사장과 서 사장이 요리해 온 명이나물 무침과 볶음 그리고 생명이나물과 고기를 넣은 비빔밥은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다. 최중령이 소주를 내어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즐거운 식사가 되었다. 저녁을 잘 먹고 놀다 식당이 끝나는 시간인 밤 10시쯤에 귀가했다. 오전에 명이나물을 씻어서 말리느라 또 한 번 허리를 혹사했다. 한국에서도 귀해서 잘 먹어보지 못했던 명이나물이 처치 곤란이다. 장아찌로 담지 않으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기에 대부분은 장아찌를 담기로 했다. 오후에 컵앤롤 인근에 있는 필트체브 치과에서 이를 점검하고 임플란트 시술 예약을 했다. 임플란트 비용은 인공뼈 시술 포함 140만 원이다. 저녁에는 강여사의 초청으로 컵앤롤에서 새우 튀김과 구이 파티를 했다. 소주를 마시며 한국인들 6명이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며칠간 계속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 어렵게 유튜브용 동영상 첫 해분을 제작해 보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진도가 더디다. 명이 장아찌를 담았다. 그리고 계속 맛있는 명이나물 파티다. 무침과 볶음, 생나물을 쌈으로 먹었다. 평생 먹은 명이나물보다 며칠간 먹은 명이나물이 단연 많을 정도다.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만들었는데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사자가 대단한 솜씨라고 감탄을 했다. 에그타르트를 맛있게 먹으며 포르투갈에서의 추억을 회상했다. 오후 5시에 필트체브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다. 우리가 만들어간 케이크를 먹으며 컵앤롤 일행들과 어울려 놀았다. 5월 22일에 모두 같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오전 9시에 강여사, 서사장, 최중령과 함께 소피아 군병원 밀리터리 메디컬 아카데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불가리아어로 된 신청서가 난감했는데 다행히 우리 앞에 여자분이 영어를 잘해서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화이자를 원했지만 외국인에게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만 가능하다고 해서 모더나를 맞았다. 복잡한 절차 없이 외국인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니 고마운 일이다. 2차 접종은 4주 뒤로 지정해 주었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다. 접종한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접종한 부위가 좀 더 붓고 팔이 아팠다. 사자는 심하지 않았는데 바람은 조금 더 심해서 고생을 좀 했다. 24일이 되니 훨씬 나아졌고 25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평상시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왔다. 아침에 치과로 가서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 지주를 심는 시술을 받았다. 인공뼈를 붙이고 잇몸을 기웠는데 잘 아문 후에 임플란트를 완료할 것이다.
오전에 치과에서 상태를 점검받았다. 컵앤롤에 놀다가 점심과 커피까지 마시고 오후 2시경에 돌아왔다. 간호사와 함께 온천물을 받아왔다. 소피아 시내 한복판에 엄청난 양의 온천물이 그냥 흐르고 있으니 신기하다. 저녁에 회식이 있었다. 김 사장 부부와 최중령, 서 사장 외에 미역은 중령 난다와 23살 청년 토미가 합류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를 둔 만다는 미국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불가리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토미는 한국어를 잘하고 경희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며 얼마 후 한국 군대에 입대한다고 한다. 닭볶음탕과 돼지고기 수육에 소주를 마시며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만들어간 케이크로 회식을 마무리하고 밤 11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